지진이 난 바다와 가까운 언덕 마을입니다. 새로 카페를 짓습니다. 뭐 내진 설계 이런 거 좀 하셨어요? 좀 심하게 했어요. 그 바닥에 네. 철근이 더 많이 들어가요. 일정 규모 이상이면 반드시 지진을 견디도록 지어야 합니다. 문제는 오래된 건물들입니다. 1992년 지어진 5층짜리 아파트, 당시 6층 이상에만 법이 적용돼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. 보강이 의무가 아니기에 비용과 수고가 듭니다. 내진을 하느라고 저희 어린이집 아이들이 네네. 다 저기 네. 다른 쪽으로 그 얻어서 공사 기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. 거의 1년 가까이. 공유시설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뭐 어떻게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. 공유시설 같은 거는 내진 성능 평가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보강을 하는데 강원도 민간 건축물 중 11.9%만 내진 설계가 돼 있습니다. 1위 경기도엔 한참 못 미치는 하위권입니다. 망가진 채로 방치된 집들도 문제입니다. 이렇게 완전히 철거된 집이면 그나마 낫습니다. 그런데 남아있는 빈집의 지붕과 철근 같은 경우 이웃 주민들에게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. 동해시에만 이런 빈집이 400곳이 넘습니다. 지진 감시와 함께 시설 보강과 관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. JTBC 조소입니다.